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오늘 10월 4일 일요일인데요. 긴 연휴 마치고 다음 주 업종 대표주들 전략을 제시하는 방송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휴 잘 쉬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닥터K는 오늘 폭포 수월에 가서 조금 마음을 한 더 가다듬고 왔습니다. 집 근처에 조그만 폭포가 있거든요. 홍룡폭포라고요. 그래서 영상도 찍어 왔는데 여러분들께 한번 편집해서 마음을 좀 정화시키고 명상에 잠깐 잠길 수 있는 그런 영상도 나중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전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간단하게만 짚어간다면요, 우리 연휴 3일 동안에 미국 시장은 원위치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뉴스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인데 지금 48시간이 중요하다 했는데요. 내일 아침 정도 내지는 다음 주 초에 사태가 더 악화된다든지 하면 상당히 흔들림 나올 수 있으나 타국에서 보리스 존슨 총리라든지 브라질의 대통령도 코로나 확진 경험이 있는데요. 연세가 트럼프 대통령이 74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고령이라서 어떨지 조금 걱정은 됩니다만 일단 주식시장은 원위치 정도인 상황이다. 자, 월요일 아침에 재개장하는 선물이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선물 7시부터 시작하는데요. 우리나라 그리고 아시아권에 트레이더들의 초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아침 7시에 미국 재개장하는 선물이 어떻게 양호하게 나오면 우리나라도 적당히 갈 것이고요. 일단 원위치니까요. 만약에 하락, 추가 하락하게 된다면 하락이 좀 불가피한 상황인데 상당히 오늘 여러가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돌아와서 보시자면 60일을 돌파하는 그런 양호한 흐름으로 시장 진행됐습니다. 기간이 한 3일 연속 코스피 4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조금 들어오다 말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물이 외국인 포지션이 보면요, 매수를 잘 해주지 않고 그동안 우리나라 상반기부터 쭉 이어오던 선물 매수 포지션은 조금 현재 걷어들여 놓은 그런 상황이다. 누적으로 보시면 9,000계약 이상 매도가 우위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 판단할 때 기관 외국인이 매수세는 들어오는지 외국인 선물이 매도세를 멈추고 매수로 전환하는지 여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업종 대표주 군들 흐름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자, 삼성전자 20일 조정권입니다. 양호하게 상승했고 조정권인 20일에서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9월 25일이 3-4분기 배당을 결정짓는 날이었고요. 그 부분 그냥 무난하게 잘 넘어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최근에는 기관 외국인 외국인의 매도세는 좀 나옵니다만 이전에 외국인이 좀 매수를 해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 거래일 동안은 기관이 매수를 해주는 그런 상황이니까 좀 처진다 하더라도 60일 밑에 또 받치고 있고요. 우상향 완전 틀어냈기 때문에 별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은 6만 1000원 정도의 전고점을 목표로 홀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SK하이닉스 상당히 왕따에 가깝게 큰 폭으로 오히려 하락했던 주가 강하게 반등 시도 나오면서요. 양호한 흐름입니다. 저점 대비해서는 한 20% 가까운 지금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동안 다른 종목들 잘 갈 때 간 게 없었어요. 오히려 빠져버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이 좀 흔들리는 와중에도 오히려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은요, 8만원대와 한 8만 5천원 정도의 박스권 이룰 가능성 높다.
최근에 좌측하단 보시면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은 홀딩 더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기준은요, 8만원대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양호한 흐름 계속 가져갈 가능성 높고요. 8만 5천을 강하게 좀 뛰어넘어야 그 다음 9만원, 9만 3천원 정도의 단기 목표치로 향해 갈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성 SDI, 전기전자에도 속합니다만 2차 전지의 주도주이죠. LG화학이 최근에 분사 소식이라든지 그리고 테슬라 배터리데이에서 절반 가격에 전기차 생산해내겠다. 그 안에는요, 배터리가 30%의 차량 가격에 원가를 차지한다고 그러는데요. 무언의 압력이 좀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시장에서는 분석들을 하면서 배터리데이가 뭐 별거 없었다. 이런 실망 매물도 같이 좀 넣으면서 특히 LG화학은 분사 소식 때문에 크게 좀 밀렸는데요. 60일 다시 올라타는 LG화학 모습이고요. 닥터케이는 2차 전지에서는 LG화학보다는 당장은 삼성 SDI에 좀더 관심을 가지셔라. 그렇게 의견 제시합니다. 지금 현재 60일 권역이 앞전에 돌파됐던 여기 저항, 못 뛰어넘던 저항 때 강하게 돌파한 지점이니까 39만 7천원, 그냥 러프하게 한 40만원대만 잘 지켜낸다면 40만원과 50만원 사이의 박스권 정도는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2차전지 쪽으로 먼저 이야기가 좀 나왔으니까 SK이노베이션까지 먼저 말씀드리죠. SK이노베이션 여기 하락 추세 돌려내는 상당히 강한 랠리 위에 좀 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워낙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별로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키 맞추기 양상으로 좀 올라간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반복됩니다만 2차전지 쪽에서는 SK이노베이션보다는요 삼성 SDI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싶다 그렇게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삼성전기, 자 MLCC의 최강자다 할수 있겠죠. 휴대폰들 새롭게 또 출시하고 있고 출시 예정도 되어 있고요. 반도체 안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MLCC 부분이니까 지금 현재 삼성전기는 양호하게 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60일 권역 잘 지켜낸다면 별 무리 없고 당분간은 14만 5천원과 14만 6천원의 박스권 형성할 가능성 높아 보인다. 최근에 기관 매수세도 좀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의 매수세 지속적으로 좀 들어오는 종목입니다. 자, 삼성전기와 같이 또 하나 더 사마 컨덴서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준비한 게 없긴 없네요. 자, 그러면 한번 쳐봅시다. 자, 사마 컨덴서도 MLCC 쪽에 속해지는 종목인데요. 역시 보시면 주도주는 삼성전기다 그렇게 보여지죠. 상승 전환 이후에 반등시도 나왔으나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시장 안 좋을 때 삼성전기는 비교적 양호하게 가는 반면에 삼화 컨덴서 좀 밀리고 있죠. 저점에 이탈하면 좋지 않다. 그래서 MLCC 쪽은 삼성전기를 관심 가지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크게 하락했던 LG 디스플레이, 최근에 여러 가지 호재 소식들이 있으면서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상승 전환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다만 단기간 조금 상승폭이 크니까요. 20일 무너지면서 조금 조정 권역에 들어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4,000원과 17,000원 정도의 박스권 이룰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현재 20일 권역이 깨지고 나니까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된다? 반등해도 20일에 가니까 일단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한다 해도 일단 볼린저 밴드 상단인 그리고 전고점 권역인 17,000원권에서는 조금 밀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추가로 강하게 밀리지 않고 20일 돌파 시도가 빨리 나온다면 빨리 나올수록
LG 디스플레이의 주가 흐름은 더 양호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최근에 추도주를 할수 있는 전기전자, 그리고 자동차 중에 현대차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내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상당히 강한 랠리가 한번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하락하는 추세, 이렇게 보시면 현대차 돌려내고 난 이후에 이렇게 볼수 있어요. 상당히 강하게 랠리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조금 너무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숨고르기 양상입니다만, 그래도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신규 매수는 조금 부담스럽다. 좀 부담스럽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16만 4천원 찍었던 저점을 잘 지지해야 되겠고요. 반등할 때 19만 1천원, 여기 단기 고점 부위를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챙겨보시라. 최근에 그래도 외국인의 매수세 조금씩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양호한 흐름으로 갈 가능성 높아 보이고, 미국에 테슬라가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현대차가 있다.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이런 쪽에 미래지향적인 자동차 새롭게 출시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현대차는 관심 있게 볼 필요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간 급등에 따른 숨고르기 양상이 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요. 조금 조정받는 거 보고 60일이 좀 올라오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조금 마무리되는 시점까지는 좀 기다려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베스트 포인트는요, 15만 한 2천원권 정도가 베스트가 아닐까. 60일이 좀 올라오면 가격대가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 저점 권역, 15만 2천원이 확실한 매수를 가져갈 수 있는 권역인데, 여기까지 과연 밀릴 것인가. 그거 한번 지켜볼 필요 있어요. 자, 기아차도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도주는 자동차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좌측 하단에 보시면 기관에 싹쓸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주도주 성향의 종목은 제법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주도주가 아닌 종목들은 막 무너지려 하고 있고, 그래서 시장이 좀 애매한 위치입니다. 그것이 당연하겠죠. 시장 잠깐 보자면요, 기세 좋게 올라오다가 크게 한번 밀렸고요. 다시 반등하면서 전고점 인근까지 갔으나 크게 한번 흔들렸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종목군들도 같이 시총 상위 종목이라면 같이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의 지수의 모양과 연동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 와중에 가장 빨리 돌아서는 종목들이 어디고 어느 섹터인지를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 것이겠죠. 장중에. 그래서 누가 뭐래도 자동차가 최근에 주도주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일 확실하게 다시 재돌파하면서 추가 상승 3%까지 나왔으니까요. 양호한 흐름입니다. 가지고 계신 분은 홀딩. 말 그대로 신규 매수는 조금 관망을 할 필요 있습니다. 자, 현대모비스는 가지고 있어요. 60일 권역에서 매수 의견도 드렸고, 맨 처음 매수한 단가 정도 왔습니다. 자동차가 주도주인데 현대차, 기아차가 너무 많이 오른 급등 양상이 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를 접근했고요. 시장이 그렇게 흔들려도 60일, 240일 탄탄하게 지켜내면서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추가로 20일 돌파한다면요, 전고점 권역인 24만 7천원권 추라이 해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마미님, 반갑습니다. 궁금한 종목 있으면 올려보십시오. 자, 그 다음 조선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종목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경청의 자세도 좋습니다만, 혼자 떠들면 재미 하나도 없거든요, 사실. 잘할수 있습니다만, 쌍방향을 원합니다. 자, 조선주가 약세 섹터 중에 약세 섹터입니다. 자, 좌측 하단에 보시면, 매도세, 쌍끌이 매도세 상당히 많은 섹터 중에 하나고요. 한국 조선해양. 자, 그 앞쪽으로 좀 가자면,
카타르발 수주 소식들 나오면서 상당히 급등했다가 그 부분이 추가로 이렇게 상승 추세 전환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뭐처럼 자동차처럼 여기서 강하게 돌파 이후에 이렇게 추가 상승하면서 상승 추세 전환을 해야 되는 반면에 자동차는 그렇게 된 반면에 조선주는 상승 전환하려다가 그냥 꼬꾸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카타르발 수주 소식 이후에 뭐 특이한 수주 소식도 잘 들리지 않고요. 그래서 또다시 우려감이 다시 불거지면서 지지부진 합니다. 그래서 조선주는 당분간 관심을 가지지 마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죠. 자, 다 꼬꾸라지고 반등 나오고 있는 구간입니다만 위에 이평선들 다 있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다만 탑픽으로는 대우조선의 양을 여러분들 관심 가지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모양이 좀 다르죠? 이 하락 추세를 다른 종목 못 넘어간 반면에 한번 넘어가고 자꾸 상승 전환 시도 놓다가 크게 밀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대우조선의 양 3거래일 동안을 보시면 기관의 쌍끌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닥터K가 조선주 중에서는 대우조선의 양을 관심 가져라. 그렇게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5,000원 권역 정도로 강한 상승 나오고 눌려주는 거 확인한 한 23,000원권, 24,000원권 정도부터 매수 시작해도 뭐 가능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만 이것은 이 종목의 한한 분석이고요. 시장의 상황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될지 모르는 큰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세 섹터인 조선주는 당분간 조금 더 관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미님 조용히 들으시고 그리고 꾸준히 듣고 계신다. 자, 저하고 친하게 지내시려면요 이렇게 댓글 한 번씩 남겨주면요 빨리 친해집니다. 자, 궁금한 거 빨리 이야기해 보십시오. 마미님을 위한 방송으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종목 내지는 평소에 궁금했던 거 방송을 꾸준히 들었다 하니까 뭐 피보나치 뭔지 잘 모르겠다. 지지저항 내지는 추세선 꺼울 때뭐 이것저것 몇개 껐던데 그거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남겨 보십시오. 저는 설명을 좀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혹시나 싶어서 한번더 읽어봤는데요. 바보, 바보. 바보, 바보, 바보야. 이거보다는요. 난 멋쟁이. 이렇게 미래지향적으로 긍정적인 아이디로 바꾸시기를 저 권유드릴게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바보님, 바보님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쵸? 멋쟁이님, 이렇게 한게 좋아요. 야, 씨, 내가 지금 힘들어 죽고 있는데 무슨 멋쟁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죠? 자, 갑자기 댓글들이 올라옵니다. 그죠? 자, 스미킴님. 반갑습니다. 건희님, 어제 이어서. 반갑습니다. FN 에스텍, FN 에스텍. 종목 상담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또막 버물 터지듯 터져요. FN 에스텍. 자, 단가. 만약에 보유 중이시면 단가 올려주시고, 관심이면 그냥 관심이다. 남겨주십시오. 그래, 더 자세하게 맞춤으로 할수 있습니다. 자, 삼성중공업 닥터K가 계좌 개설을 했더니 삼성중공업 주식을 한주 주더군요. 야, 참 고맙습니다. 5천원짜리 그죠? 뭐 커피 한잔 주느니 주식 한주 받았다 이러면 기분이 좀 남다르죠. 닥터K가 딱 가지고 있는 주식 딱한 주입니다. 딱한 주. 닥터K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리딩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식 한주한주딱 갖고 있습니다. 한 주도 없다 해야 되는데 딱한주 갖고 있어요. 선물 받은 거. 또 성인데 선물 받은 거 이거 어떻게 할순 없잖아요. 그죠? 자, 삼성중공업도 지금 현재 러시아 쪽뭐 쉐빙선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가로 하락은 하고 있잖아요. 진짜로 찐 중장기 한다면 한번 슬쩍 들어가 놓고 좀 묻어버리는 정도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묻어버리는군요. 자, 닥터K가 전일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 한번 드렸는데요. 진짜로 이야기 안 하다가 한번 이야기한 종목 중에 하나가 이 삼성중공업입니다. PBR이 0.4 정도였거든요. 현대차도 0.5인가 그랬어요. 올라가기 전에. 진짜로 이야기 안 하는데. 그러면서 PBR이 1이 되면요. 지금 딱그 기업을 청산한다 해도 떤떤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0.4. PBR 0.5잖아요. 팔아도 절반 가까이 남는 겁니다. 그러면 뭐다? 저평가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볼수 있다 말씀드렸고, 사자마자 27% 30% 이상 먹었어요. 아신 분은 아실 테고, 현대차도 한번 볼까요? 이거 봐요. PBR 0.69밖에 안 돼. 그 전에 0.5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최근에 많이 올라와서 그렇습니다. 저평가됐다. 그렇게 일단 판단합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은 중장기로도 가능하다고 한 1, 2개월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일단, 조선주까지 끊었고요.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천원 단가다. 눈이 너무 나빠요. 죄송합니다. 이거 좀 봐야 센트럴 모텍. 그것도 그럴 것이 글자가 너무 작아요. 자, 단가 남겨주십시오. 단가. 센트럴 모텍도 단가 남겨주십시오. 넷마블. 넷마블이 상당히 제가 아쉬운 종목 중에 하나예요. 계속 지켜보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날라버렸거든요. 그죠? 속으로만 그래 닥터케이 죽지 않았다 감은 살아있어 이렇게 제가 생각했는데요. 자, 종목 상담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분 했기 때문에 한번 끊어갈까요? 종목 상담 요거 올라온 것까지 하고 한번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자주 뭐 끊어가는 것도 뭐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조선주까지 챙겨봤고요. FN, 애스텍. 자, 9,000원이라 하셨고, 9,000원이면 매수 단가가 썩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9,000원 줄을 한번 꺼볼게요. 자, 하나를 알려드려도 확실하게 알려드리거든요. 뭐 때문에 별로다라는 이야기를 의견을 확실하게 드려요. 자, 여기 가격대에서는 살 만한 자리가 없어요. 왜? 만약에 여기 구간에 샀다면요, 더 위에인 가격대인 1,400원대 정도 내지는 그죠? 1,400원대 정도가 확실하게 추세를 돌려낸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정도에서 사는 게 베스트 포인트 같고요. 제가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20일도 무너졌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 시도 나온 데도 조금 별로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 여기 정도니까 한 10,000원대 정도에서 그러니까 상승 전환된 것을 확인하고 사셔야 되는데 9,000원대는 밀리기 시작하면서 잘못 넘어가고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썩 좋은 가격대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비중을 축소를 하셨어야 됩니다. 모든 이평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에 있거든요. 그럼 좋다고 말할 것 같습니까? 안 좋다고 말할 것 같습니까? 안 좋아요. 그리고 기관 외국인의 관심도 별로 없는 종목이고 하니까요. 반등 시 매도 의견입니다. 제 의견은요. 반등해도 본인 단가, 9,000원대가 상당한 저항이고요. 그 위로 올라간다 한들 9,800원대가 아주 강력한 저항대입니다. 여기가 무너지면 안 되는 자리인데 여기 특히 지지권 8,500원대 무너지면 안 되는 자리인데 확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본인 단가 인근이 큰 저항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일단 그렇게 판단 듭니다.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마시고 이거는 적당히 본인 단가 정도 오면 비중 축소하시길 저는 권유드리겠습니다. 다만 케이스가 따로 있어요. 하나 더 처지면 줄이는 건 당연한 거고요. 처질 때 7,570은 여기 깨지면 더 추가 하락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처질 때 그죠? 저점 여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여기를 뚫고 올라갈 때 혹시 뭐 어떤 호재가 나온다든지 해서 강하게 장대 양봉으로 여기를 뚫고 올라간다면 좀더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뚫고 올라간다 한들 밀리기 시작하는 윗꼬리를 단다. 그러면 매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여기가 상당한 저항입니다. 그렇게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센트럴 모텍. 자,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십시오. 구독도 한번 눌러 주시고. 닥터케이 팬클럽
가입과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실 분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링크 걸려 있으니까요. 들어가셔서 가입 안내라든지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부분 챙겨보시면 되겠어요. 자, 센트럴 모텍. 어? 안 나오는데? 센트랄 모텍입니까? 트랄, 아유. 아, 나오네요. 그죠? 이거 눈이 너무 나빠요. 큰일이에요. 센트럴 모텍. 36,000원. 아, 너무 높잖아요. 36,000원인데 15,000원 빠졌지 않습니까? 14,000원. 그죠? 그렇게 많이 빠질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36,000원. 36,000원이면요. 여기 인근에서 매수하셨습니까? 매수 잘한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습니까? 오늘부터 제가 좀 바꾸기로 했어요. 부드럽게. 이러다 광분한, 타주 광분합니다. 강조하다 보면, 여기서 사셔야 돼. 여기. 그죠? 또 여기 정도 사셔야 돼. 여기 정도 살만 하거든요. 여기, 얼마? 여기, 여기, 여기. 그죠? 한 32,500원대 정도 살만 해요. 모든 이평선 다 돌려내고 올라타는 여기. 근데 36,000원은 거기부터 한 10% 이상 더 주고 산 거 아닙니까? 단기 고점 부위거든요. 그래서 매수가 좀 잘못됐다. 물타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매수 포인트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 딱 무너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럽니까? 벌써 여기가 무너지면서부터 별로 안 좋아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여기가 딱 무너지면 던져야 되는 건 3만원이 무너지면 추세 완전 하락 추세 전환이거든요. 던졌어야 되는데 안 던지니까 어떻게 된다? 그냥 꼬꾸라집니다. 그죠? 이게 추세가, 여기 추세가 이렇게 잘 갔다면 이렇게 잘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여기 위에서 이렇게 놀아야 됩니다. 깨졌죠? 여기가 못 넘어가요, 이제. 기본이고요. 이평선들 슬슬슬슬 꼬꾸라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어떻게 바뀐다? 여기는 내려오면 받쳐주는, 내려오면 받쳐주는 지지의 역할을 했다면 이 지지가 딱 무너지고 나면요. 이평선은 저항으로 돌변해 버립니다. 변심한 애인처럼.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죠?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렇게 좋다고 짝이야. 아니 왜 이래 이거. 그죠? 창만 안 열리면 개그 코드가, 개그 본능이 자꾸 일어나요. 짝이야. 아우, 이뻐. 이러고 하다가 딱 헤어지고 나면요. 남자가 좀 매달리는 경우 많잖아요. 그죠? 이거 뭐 경험담은 아닌데, 그죠? 아, 왜 그러냐. 우리 잘 지내자. 이러고 하면. 아, 됐어. 됐어. 마음이 떠나가면요. 그죠? 변심한 애인처럼 그렇게 좋다고, 그죠? 지지해도 해주던 그 이평선이 바뀌고 나면 뭐로 바뀐다고요? 싸늘하게 변심해버린 애인처럼 장애 역할로 바뀌어버립니다. 올라가면 튕겨내려고, 올라가면 튕겨내려고, 올라가면 튕겨내려고 못 넘어가요. 그래서 기회를 몇 번을 줬거든요. 사실은 손실 구간입니다만 빠져놓을, 손실을 작게 빠져놓을 수 있는 기회를 몇 번을 주는데 그거 다 그냥 무시해버리면 주가는 그러냐? 이러면서 더 빠져버립니다. 그죠? 조금 의아했는데요. 시사하는 바 있어요. 여기부터 이렇게 무너지는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여기는 이렇게 상승 추세였다면, 그죠? 제법 횡보 구간을 거친 이후에 무너져 버리면요, 좋지 않습니다. 반등 시 매도 의견입니다. 추가로 저점 더 깨버리면요, 24,000원 깨버리면 더 밀린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올라가도 28,000원 이상, 당장 올라가기, 28,800원 여기 위로 올라가기가 상당히 힘들 거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본인 본전하기 진짜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저는 보이는 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자, 그 다음 넷마블 176,000원. 자,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자, LG 디스플레이 조금 전에 확인했는데 그래도 궁금해 하시니까 하고요.
14,350원. 저 지금 뭐 종목 상담하니까 많은 분들 또 종목 올리시네요. 자, 앨리스님이 대한유화, K, I, N, X 관심 종목. 그렇게 진행해 보면 되겠네요. 자, 비정규 방송이라서 그런지 참몇번안 돌아 계시네요, 그죠? 제가 아까 저녁 먹으러 가면서 조회수 만 조회짜리 제가 한번 모니터링 하려고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그대로 재현해 볼게요. 자, 미국 시장이 강세 보이다가 전일 그대로 밀려버렸습니다. 이야기를 세번 반복했고요. 그대로 잘 갔으면 우리나라 시장 상당히 좋았을 텐데 밀려버리니까 우리나라 시장 상당히 안 좋아질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뭐 거의 인정. 근데 그 이야기를 세번 합니다. 10분 동안.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까? 그 주가 빠졌다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을 해요. 왜 만조회를 보는지 전 이해가 안 됩니다. 뉴스 그냥 네이버나 하나 툭 열어놓으면 나오는 그냥 뉴스. 그거 전달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와, 만조회씩 보니까 닥터케이는 과연 뭐가 문제일까? 다시 한번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가 문제가 많겠죠? 그죠? 목에 핏대 올리고, 여러분 잘 되라고, 그죠? 핏대 올리고, 목소리 거칠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하니까 꼴보기 싫어서 그렇겠죠? 댓글도 그렇게 남깁디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렇게 남기대, 그죠? 그래서 어쩌라고 하길래 제가 무릎 꿇고 앉아서 한번 잘 생각해봐? 이렇게 날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제가 제시하는 분석들을 통해서 몰랐던 부분이 있으면 알아가면서 조금이라도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라 생각으로 아주 많은 부분까지 다 오픈하고 있습니다. 가리고 이런 거 없어요. 은근슬쩍 이야기하면서 유료방 들어오면 다 이야기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 한 번을 한적 없습니다. 그러나 진심은 언젠간 통한다 생각합니다. 천천히 한 발짝 한 발짝 나갈 텐데요. 그죠? 참 더디게 가긴 더디게 갑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센터를 못해 좋지 않습니다. 하락 추세입니다. 상승 추세 때 거래해야 되는데 하락 추세로 무너지면 던져야 되는데 못 던지니까 상당히 큰폭 손실 나온다. 반등할 때 매도 의견입니다. 자, 그다음 넷마블. 자, 넷마블을 상당히 관심 있게 본 구간은 여기입니다. 하반 경직이 엄청났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돌았을 때 됐다라고 계속 관심을 가졌거든요. 매수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여기가 최적의 매수 포인트거든요. 야, 이거 돌아서고 난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하냐? No거든요. 이마트가 이러한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트도 제가 충전기 가능하다 했던 권역이 여기 권역이거든요. 매수는 이럴 때 하는 겁니다. 그죠? 하락 추세를 이렇게 딱 돌려내면요. 많이 오른다 싶죠? 조정 받으면요. 그 다음에 더 갔다가 닥터케이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상당히 강하게 가고 있고요. 자, 이마트 잠깐 흘러가자면 옆으로. 자, 돌아섰다 이겁니다. 틀렸어요? 틀렸습니까, 여러분들? 자, 원래는 틀렸어요! 이렇게 하는데 좀 바꾸겠습니다. 아유, 미치겠다. 여러분들, 틀렸습니까? 그죠? 보십시오.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를 이렇게 돌려낸 것을 관심 가져라. 돌려내기 직전에는요, 어느샌가 하반경직이라고 L자 모양 비슷하게 바닥을 아주 탄탄하게 바닥권을 형성하는 이러한 부분을 하반경직이라고 그러죠. 하반경직을 보일 때 들어가지 말고요. 딱 돌아선 여기가 매수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오늘 방송 주말, 늦은 시간에 여러분들 듣는 방송, 이거 하나만 알아가도,
헛된 시간 아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런데 자꾸 들이대지 말고요. 이런데 자꾸 들이대지 말고요. 더 오르고 난 다음이라도 이렇게 하락 추세 돌려낸 여기가 최적의 매수 포인트입니다.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예이야.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강하게 가거든요. 그죠? 그처럼 넷마블도 하락 추세를 돌려내고요. 강하게 올라갔는데 매수 단가가 17만 6천원. 꼭대기. 꼭대기 중에 꼭대기 샀다. 이거지. 이거죠. 그래서,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매수 단가가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17만 6천원이면, 뭐, 여기 정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너무 높은 가격대에 산 거예요. 10만원에서 더블 갔는데, 그죠? 들어간 건 좀 부담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어디에 사라고 그랬습니까? 이런데 10만원대 사야 되는데 7만 6천원 더 주고 샀지 않습니까? 만약에 수익이 나고 있었는데 여기 무너지는 거 다 그냥 토해냈다면 더더욱 별로고요.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17만 6천원이면 여기 무너졌거든요. 20일이 그때 샀다면 그때도 더 안 되는 거예요. 자, 언제 샀다? 1번 구간에서 샀다. 아니 2번 구간에 샀다. 빨리 남겨보십시오. 1번 구간이 2번 구간보다는 조금 낫긴 하나 둘 다 별로인 상황 맞아요. 근데 2번이 더 안 좋은 매수 지점이에요. 왜? 추세가 딱 무너지고 있는데 사면 여기 20일이 뭐로 바뀐다 했습니까? 아까 장으로 바뀌거든요. 자, 1번. 1번은 그나마 낫긴 한데, 그죠? 만약에 그 인근에 샀어야 된다면, 여기서 샀어야 돼요. 15만 5천원, 여기. 왜? 돌파하니까, 여기. 그죠? 강에 갔다가 밀리는 게 큰 폭으로 안 밀리죠? 여기는 어떻게 밀립니까? 크게 밀리죠? 안 좋은 거예요. 꼭대기입니다, 꼭대기. 그죠? 근데 여기는 올라갔다가 그래도 슬슬 힘 응축하고 딱 띄울 때, 15만 5천원이 최근에는 매수할 수 있는 권역이고 나머지는 매수할 수 있을 만한 권역이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거는 엘리어트 파동도 가볍게 나오는 거거든요. 엘리어트 파동도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 있어요. 딱 정석적인 엘리어트 파동의 모습이네. 그죠?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자, 밑으로 처지면 15만 5천원권으로 좀 처질 수 있고요. 그리고 반등을 한다 해도 18만 2천원에 여기 저항을 과연 잘 뛰어넘을 것인가? 그죠? 여기에서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돌파를 한다면 전고점 20만 4천원권까지 갈 수 있다. 자, 방탄소년단 이슈가 아직 있죠? 빅히트 상장 부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한 번은 들썩하지 않을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처질 때 15만 5천원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여기 60일 권역. 처질 때 15만 5천원이 무너진다면 곤란해지고 방탄소년단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 이슈가 아직 있기 때문에 반등도 한번 나올 수 있을 상황이니까 반등 나올 때 크게 욕심 부리지 마시고 적절히 차익 실현 적당히 해나가시길 권유드립니다. 자, 일단 방송 한번 끊고요.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2부에서는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하면서 또 종목 궁금한 거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도록 하죠.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 주시고요. 공유해 주시면 땡큐 베리 머치 닥터 K였습니다.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